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박수 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딱 저가 10월 12일 날 영상에서, 그때 이제 저가를 잡아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급등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막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대형주도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가 오늘 나타났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 좀더 상세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 테슬라 방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또는 이제 애플 방식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NFT, 그리고 P2E 관련된 기업들, 오늘 게임주라든지 엔터,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 대부분 다 급락약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대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따른 부분이 허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 한번 더 짚어보면서 그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우리가 10월 12일이었죠. 10월 12일 날 삼성전자를 현재 매수해야 된다라는, 삼성전자를 꼭 매수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10월 12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현재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저가를 좀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7만원이라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다,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유튜브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뭐 지금 다시 한번 삼성전자 강하게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75,000원 밴드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저희가 어제 했던 공개 방송상에서도 삼성전자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반드시 올라줘야 된다. 왜 그 말씀드린, 우리가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라는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뭐 그 이 방송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고요. 대신에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뜻깊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홀가분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지수가 오를 건데, 지수가 이제 3,100포인트까지는 가줘야 될 건데, 3,100포인트를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3,000포인트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야,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약하냐라는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우려감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그런 상승이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이제 74,90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르는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75,000원 밴드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던 갭, 이 갭에 대한 부분까지는 한번 강한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 저의 예상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었고,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앞서서 봤던 우리 NC소프트요. 자, NC소프트에 대한 급등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갭에 대한 부분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자, 이 갭 자체가 현재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NFT하고 P2E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했지만 NC소프트는 그렇게 큰 하락세는 놔두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 수급은 여전히 붙어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강한 시세가 형성되는, 이것은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이 상승은 추세를 돌려내는, 추세 상승으로 엮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 10월 12일이 언제냐? 요 자리입니다. 자, 10월 12일이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여기 다시 한번 더 7만 대가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현재 구간에서 일부 조정은 넣을 수 있더라도 요 갭을 이용해 가지고 바닥을 한번 형성하면서 이런 추세의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대단히 높을 것이다. 점점 각도를 조금 올리면서 결국엔 85,000원 밴드까지 가격적인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이번 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오늘 상승 그 이후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퍼진다고 보면 안 된다. 앞으로 추세의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 10월 12일 날 저희 추천주이기도 한데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들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테슬라와 그리고 이제 웨이모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생각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테슬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건데요. 테슬라는 가장 하단에 놓여 있고 웨이모는 가장 상단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웨이모가 제일 높다라는 건데, 자, 요 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회사는 비교 대상이 되는 구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요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따로 업로드하는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원리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과 애플 여기에 대한 자율주행과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차이는 뭐냐.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 카메라, 그리고 지도 데이터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비전, 컴퓨터에 대한 비전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꿈꾸는 그런 스타일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 과제로 만도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그리고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지금 카메라와 비전을 통해서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 국내에서 둘 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다 관련주들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이슈가 된다면 저렇게 3D 센싱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이제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를 보면, 자, 요렇게 이제 구글 택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60 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써 가지고 앞에 형체를 알아내는 방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차들 보면 옆에 이제 레이더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들은 뭐냐면 옆에 사람이 오든 자동차 오든 그 사람의 형체와 그리고 자동차 형체를 알 수 없어요. 대신에 뭔가 어떤 물건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라이다는 레이저를 반대로 쏴가지고 그에 대한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라이더라는 것이 지금 웨이모라든지 애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이더입니다. 자, 그럼 그 라이더를 통해서 만도 컨소시엄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책 과제를, 국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 왼쪽은 실물이고요. 오른쪽은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구현되는 3D 영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요 차들의 움직임, 요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똑같이 가상현실로 구현해내는 역할. 우리가 일종의 메타버스 일종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모양도 이것은 라이다를 통해서 반사되는, 레이저에 반사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형태를 라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대신 이제 테슬라,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구글 택시가 움직일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센서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옆에 차들에 대한 운동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지금 우리가 우회전하는 영상을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뭐 옆에도 달려 있고 앞에 달려 있고 8개, 12개 정도 달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영상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에서 비친다고 해서 컴퓨터가 이게 나무다 이렇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번에 대한 부분에서 이건 나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딥러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 데이터보다는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 이 물체는 나무고 이것은 나뭇잎이고요, 이것은 자동차고 이거는 건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카메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방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점은 뭐냐면 생각보다는 저렴하다는 거고요. 대신 라이다가 원체 비싸니까요. 대신에 이제 정확도는 현재 라이다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 높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의 기술적인 차이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웨이모가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딥러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구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방식이 이슈가 된다면 앞서 봤던 그런 3D 센싱 카메라가 상당한 부각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일 공개 방송 때, 전일 이제 투자 전략 때 얘기했던 것도,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장 부품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일단은 라이다 센서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다 관련주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관련주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국내 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또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큰 이슈가 됐던 것이 게임 위에 김규철 위원장이 NFT 게임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에 NFT 관련돼서 최근 움직임이 나타났던 엔터,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게임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하락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오늘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저가에서 이 NFT라는 P2E 관련된 게임들 잘 잡아가지고 50에 60% 정도 크게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사실 이제 10에서 20% 정도 조정은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에 대한 추세적 조정은 건전한 조정 구간 안에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NFT나 P2E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런 김규철 위원장이 했던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저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메시스 백화점 NFT 열풍에 동참을 하면서 저런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활용을 해서 뭐 자선단체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성적인 접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규제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가 형성되면서 연속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 집값을 규제한다고 하지 집값이 쉽게 규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적인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봐요. 지금 게임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법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추후에 NFT 시장이 더욱더 확대된다면 그때는 정책적인 것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이대로 한 단순 테마로 NFT나 P2E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과한 설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보기 전에, 자, 저희가 19일날 제가 넘버원 패밀리 주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평생 무료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자 http://t.me.리상로 저 이름입니다. 이상로를 적으시면 요 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식 정보를 함께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뉴스들 뽑아가지고 좋은 종목과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평생 무료입니다. 지금 무료니까요. 그냥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혼자 하지 마시고 소소한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좀 더 쏠쏠하게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주 보면 일단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HUD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5G와도 연관이 되는 기업인데요.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요. 국내에 이제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이 칩셋 미디어를 많이 떠올리는데 칩셋 미디어가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또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무가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3D 센싱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업체 우리나라 네 군데 정도 되는데 하이비전, 나무가, 그리고 LG노트,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냈던 이번에 로봇 청소기를 보면 이 나무가의 3D 센싱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도 높은 그런 청소를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자율주행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진 시스템인데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움직이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서진 시스템은 또 삼성 SDI에 대한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현재 가시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서진 시스템하고 현재는 이제 에이스테크가 가장 강한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 5G가 움직일 때는 안중기, 안테나 중계 기지국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저희가, 자, 전방송사 수익률 1위 찍고, 이제는 한국경제TV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테마는 테마대로. 그리고 초록빛 마찬가지로 급등을 나타냈고 자, 삼성전자까지 오늘 또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면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 꼭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주식 정보 평생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